드디어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 배가 굉장히 고프기 때문에 근처에 또 맛있는 케밥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케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라. 됐다. 아, this place. 650 yen. Yeah, take away. Here. Okay, drinks. Yeah. Eh? Drinks. Cook. Occidental. Japan. No.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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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ia. Asia. Banglad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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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South Korea. ¿Cuánto vale? Price. Price? Only camera. $600. 얼마냐? 한국에서 60만원 수준하는 것 같다. 여기서 하면 50만원 이하다. 절대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국 아니라면. 제가 시킨 메뉴는 저는 6.5 스리맨 같은 맵에다가 콜라랑 감자튀김. 보스! 감튀 손하게 왔었어요. 그럼 먹어볼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더 많이 뿌려야겠어요. 조금 더 강해도 될 것 같은데 맛이. 칠리소스 조금 칠리가 강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케밥은 어디를 가면 다 있다는 약간 햄버거 프랜차이즈 마냥 아주 다 비슷합니다. 근데 가끔씩 소스가 세고 약간 짠게 있긴 한데 보통은 다 이 정도 괜찮고 무난한 맛.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제가 콜럼버스가 옛날에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가가지고 케밥을 좋아했던 이유가 일단 세트 메뉴잖아요. 햄버거 비스무리하게 이게 이게 하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콜라가 나오고, 이제 감자튀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제일 베스트가 감자튀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가격에 필수품도 가가지고 맥도날드 가도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 감자튀김이 진짜 이렇게 한 점씩 나오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그 케밥 자체가 고기도 많이 들어있고 되게 커요 생각보다. 그래서 다 먹고 나면 배가 엄청 고파요. 지금도 지금 밥 먹었는데 조금 배가 부르긴 한데 마저 먹어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먹다 보니까 발견한 게 있는데 가게가 엄청 깨끗하네요. 광이 납니다. 광이 반짝반짝. 가게가 전체적으로 매우 깔끔합니다. 지금까지 와봤던 케밥집 중에서는 시설이랑 깨끗함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케밥집이 막 이렇게 엄청 이렇게 좀 깔끔한 데도 있는데 여기 좀 거의 좀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허름한 데여가지고 근데 여기는 굉장히 깨끗하네요. 그리고 역시나 케밥집의 상징이 여기 보시면 메뉴판 큼지막한 메뉴판 길 가다가 저것만 보이면 바로 들어갑니다. 케밥 먹으러 먹다가 아까 그 들어온 입구에 아저씨가 눈 맞췄는데 되게 흐뭇하게 웃어주시네요. 우리 집 맛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너무 부르는데 저녁 팀도 나왔네요. 제가 너무 부릅니다.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따가 다 먹고 나가면서 스페인어를 공부할 겸 사장님한테 꽤 부연 맛있었다 한마디 하고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가볼까요?